안녕하세요. 음악인들의 선물가게 큐오샵입니다. 이번에는 모니터 스피커 구입 후 생기는 AS 문제 중 전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처음 모니터 스피커를 구입하시고 들뜬 마음에 포장을 뜯자마자 전원부터 연결하셔서 소리를 들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연결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은 220V 전원을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100에서 230V까지 다양한 전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원을 연결하시기 전에 220V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원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그냥 바로 연결하시면 전원을 켜도 스피커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결 전에 반드시 전압 설정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전원을 220V로 설정을 하고 연결하셨으면 문제없이 스피커가 작동하겠지만 그만 모르고 100V로 설정되어 있는데 바로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버린 경우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고장으로 새 스피커를 수리해야 되는 경우나 AS를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스피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전압을 감지하여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브랜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프리볼트란 이름으로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스피커 제품이 이런 프리볼트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스피커를 구매하시고 전원을 연결하시기 전에 꼭 프리볼트 제품인지 220V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 제품인지 확인 후 전원을 켜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연결하셔서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스피커 뒷면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에 보면 대부분 전원 설정 스위치와 퓨즈 단자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퓨즈 단자는 예기치 않은 과저압이 들어갔을 때 퓨즈가 끊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본체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본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퓨즈만 교체해 주시고 전원을 다시 켜시면 스피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스피커 제조사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기본 퓨즈와 예비 퓨즈를 퓨즈함에 따로 넣어두게 됩니다. 잘 보시면 투명한 튜브 안에 가느다란 실 같은 선이 있는데 과전압이 들어가면 이 실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이 끊어진 퓨즈 대신 실이 붙어 있는 새 퓨즈로 교환을 하고 전원을 연결하면 스피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은 먼저 전압이 220V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실수로 모니터 스피커 전압을 110 상태에서 220으로 연결했을 때는 스피커 후면에 퓨즈 단자를 열고 퓨즈를 교체해서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퓨즈함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라서 멀리 본사로 AS를 보내고 며칠씩 긴 기다림을 지루하게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S센터에 가도 결국 이 퓨즈를 교환해주고 전원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내주는 것이 조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면 전원 문제 발생 시에 스스로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설정과 퓨즈 설정을 잘 하셔서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